자, A자리에 이제 쓸 거야? B 쓸 거야? 물어봤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 뭐밖에 없다 그랬어? 그치? 앞에 should 쓰는 자리에 앉아 그거 아니야? 를 물어보는 거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should를 쓸 거리가 있는지 보라고 했고요. 쓸 거리 있어요? 있어요. suggest 있어요. 그쵸? 자, suggest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should가 들어갈 만한 거리는 있고, 근데 무조건 suggest가 있다고 해서 should 써? 아니죠. 뭘로 구분하라고? 해석으로 구분해야 된다라 그랬어. 자, 첫 번째, suggest가 무슨 뜻? 그치. 제안하다의 뜻일 때는 우리 should를 쓸 거예요. 뭐 해야 한다고 제안해.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근데 should가 무슨 뜻 있다고 그랬지? 그렇지. 시사하다, 암시하다,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자, 이럴 때는 should 쓸 거 아니고요. 그냥 시제 일치 맞춰주면 돼요. 그럼 이제 얘가, 시제 일치, 해. 동그라미. 자, 그러면은 얘가 그 무엇이냐? 제안하는 건지, 암시하는 건지 해석을 해봐야 된다고 했죠. 근데 굳이 그때를 해석하지 않고 누가 힌트 줄 수 있다고 그랬지? 그렇지. 주어가요. 제안하는 것부터 누가 할 거야? 아, 윌리엄이 할 거예요. 그치? 에디슨이 제안했어.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야. 보통 특히나 지금처럼 연구가, 조사가 이런 식으로 주어가 들어가면은 얘는 제안하는 게 아니라 암시하는 거야 라 그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요. 얘는 비동사 들어갈 자리 아니고 is요 라고 연결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자, be요. using 쓸 거야? to use 쓸 거야? 물어봤고요. 당연히 나한테 물어보는 거 뻔하죠. 자, stop 다음에 to 쓸 거야? ing 쓸 거야? 모아야 돼요? 둘 다 올 수 있어요. 그쵸? stop 다음에 to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둘이 올 때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to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미래지향적이고요. ing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과거지향적이야. 이 stop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다 그랬지. stop to는 무슨 뜻이지? 그렇지. 앞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의 뜻이었고요. stop ing는 과거지향적이라 그랬잖아. 하고 있었어. 그 하고 있던 거를 하던 것을 멈춰. 그러니까 그만두다의 뜻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to를 쓰냐 ing를 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정반대로 나눠질 거라 그랬지. 하기 위해서 멈춘다는 건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죠. 담배 피기 위해서 멈췄어. 담배 필 거야 안 필 거야? 필 거라고. 근데 하던 것을 그만두는 건 담배 피던 것을 그만둔대. 그럼 담배 펴 안 펴? 안 표현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못 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정반대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낫의 의미로 완전히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해석이 중요한 거고요. 얘는 당연히 이제 해석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되게 간단한데? 앞에 보니까 either A or B죠. 나 앞에 뭐라 그랬어? cut back on drug use래. cut back on이 뭐야? 줄이는 거겠죠. 그 약을 사용하던 걸 줄이는 거래요. 그럼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겠어? 사용하던 걸 그만두는 거겠어? 하던 걸 그만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사용하던 것을 그만두다 using으로 들어갔어야지 맞는 거고요. C! 우리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거지? 템 쓸 거야? 위치 쓸 거야? 물어봤고요. 그럼 나 이제 왜 확인해야 돼? 얘는 그냥 명사야. 위치는 무슨 역할 한다 그랬어요? 접속사 플러스 명사 역할이라 그랬죠. 그럼 둘의 차이가 뭐야? 라고 한다면 접속사 이 문장이 필요해 안 해? 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해요. 그쵸? 필요해요. 뒤에 앞에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고요. 여기서 지금 문장이 끝났잖아. 근데 지금 뒤에 보니까 maybe 동사가 또 나왔네. 이 자리 지금 주어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주어 동사 있는 문장 두 개가 앞에 콤마로만 연결됐으니까 접속사 역할하는 얘까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왔었어야 되는 거고요. 16번으로 넘어갈게요. 16번의 정답은 3번이었죠. 뭐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지. and 있잖아. 그쵸? 밑줄 앞에 and 있으니까 얘 지금 등이 접속사의 병렬구조 물어보는 문제고요. 아이고.
자, 그러면 지금 튜브 정사가 만약에 맞으면은 이 튜브 정사가 누구랑 연결된다는 거야? 얘랑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쵸? 얘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얘랑 연결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to 얘가 주어 자리에 나왔잖아. 주어는 사실 이미 끝났어. 근데 여기 동사 시작했잖아요. 그쵸? 얘가 지금 얘랑 연결이 되려면 동사가 시작하기 이전에 여기 어딘가에 나왔어야 돼. To do and to produce 이렇게 나왔어야지 되는데 지금 한참 전에 이미 주어 끝났어. 찍찍찍 하다가 갑자기 and to 부정사가 라고 해서 다시 얘랑 연결시킬 수 있을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얘랑 연결되는 부분은 일단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to 부정사가 있지만 얘랑은 연결될 수 없어서 일단 to는 틀렸고요. 그럼 누구랑 연결돼요? 라고 한다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구랑 연결되는지는 일단 해석해가지고 찾았어야 되는 거겠지. 근데 일단 얘네 해석해보면은 identify랑 같이 연결이 돼요. 누구랑 연결되는지는 해석해가지고 찾았어야 되는 거고요. to 부정사가 아닌 이유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주어가 이미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to 부정사가 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을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자, 117번에요. 정답은 1번이죠. 자, serve에 밑줄이 쳐져 있고요. 얘 지금 보니까 동사네. 그쵸? 동사예요. 이미 앞에 동사가 있어. 근데 지금 which로 시작하는 문장에 동사 자리 얘가 지금 채워주고 있는 거고요. In most animals 안에서 묶일 거잖아. 그쵸?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주어 빠져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에 수일치 누구랑 할 거야? 를 물어보는 거죠. 주격 관계 대명사에 수일치 누구랑 시킬 거야? 어, 선행사랑요. 그래서 이 선행사랑 같이 연결시켜줄 거기 때문에 얘가 단수니까 serves 이렇게 봤었어야지 되는 거죠. 자, 근데 나는 지금 얘가 동사야 라고 접근을 먼저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접근하기 전에 이게 진짜 동사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줬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serve인지 뭐 serving인지 혹시 준동사는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동사 있지만 위치가 가지고 나오는 동사 자리가 맞고요. 얘가 동사라는 거 확인했으면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 세 가지라 그랬지? 뭐 확인해야 돼? 지금처럼 수일치. 그 다음 두 번째? 동사면 시제, 그 다음 능동수동 태. 요거 지금 확인해 주는 거고 일단 수일치에서 틀렸기 때문에 serves로 고치고 넘어갔으면 되는 거예요. 자, 118이요. 자, 118에 정답은 2번이죠. 케임의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럼 아까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동사일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럼 동사라면은 방금 얘기했던 뭐 수일치, 시제, 태 이런 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동사인지 봤더니 어때? 동사예요? 동사야? 아닌 것 같은데 That night, 그날 밤에 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기억하는 거고요. The weather was nice. 동사 여기 있네. And the sea was calm. 동사 있죠. 문장이 이미 여기서 끝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려면 여기가 만약에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되려면 여기에 이제 and 이런 게 있어야지만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없어. 그럼 일단 you came은 동사는 아닐 거고요. Come, came, come, came, come 이거죠. 자, 동사는 아니고 일단 그러면 이제 나한테 이거 준동사고 다른 걸로 뭐 바꿀지 준동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Come 쓸 거야, 뭐 coming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가 꾸며주는 부분이 the only lepers 이 부분이고요.
그 물의 물결이 오는 거야? 와 지는 거야? 배한테 와요? 와져요? 물결이 와 와져? 내가 와 하면 와? 아니요. 지가 오는 거죠. 그치? 물결이 지 혼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져요 가 아니라 그냥 오는 거 coming 이렇게 왔으면 되는 거죠. 일단 얘도 came이 아니야 라고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 방금 봤던 것처럼 동사를 줬고요. 근데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었잖아. 연결사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럼 이제 뭘로 고쳐줘 라고 봤을 때 일단 동사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준동사 뭐 분사 이런 걸로 바꿔주면 되겠다 이렇게 봤으면 돼요. 자 119번이에요 ABC 컨시스팅 쓸 거야? 컨시스티드 쓸 거야? 물어봤는데 A 지금 딱 보니까 동사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치? 왜? 이 문장의 동사 누구야? Because로 시작하는 문장인 것 같아. 그쵸? 이 문장 안에 동사 누구예요? Head죠. 내가 지금 왜 물어볼까? Head가 동사가 되는 순간 정답은 한 개밖에 없어. 고민할 것도 없이 한 개 골랐어야 돼. 누구 골랐어야 돼? ing요. 왜? consist 어떤 애지? 대표적인 자동사죠. 자동사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수동태로 쓰지 않아요. consisted가 뭐일 수는 있어? ed 붙은 과거 동사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얘 뭐 아니라고? 동사 아니라고. 이미 동사 있었잖아. 그럼 이제 뭐라는 거야? ing야, pp야, 과거 분사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과거 분사는 수동이죠. 근데 얘 지금 수동을 안 쓴다며. 그러니까 애초에 얘가 될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ing가 됐었어야 되는 거고요. 자, 비자리에 됐을 거야? 왔을 거야? 물어봤어요. 대시랑 왓이랑 지금 뒤에 먼저 볼게. I had missed. 뒷문장 어때요? 완전히 불완전해? 뒷문장. 나는 놓쳤어. 그리워해. 무슨 뜻이든. 뭘 놓쳤는지. 뭘 그리워하는지. 목적어 빠져있죠. 그쵸? 자, 뒷문장이 불완전해요. 뒷문장이 불완전하면은 됐을 거야? 왔을 거야?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치? 둘 다 쓸 수 있는데 만약에 됐을 쓰고 싶으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되지? 선행사가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앞에 보니까 선행사가 없네요. 선행사 없고 뒷문장 불완전하니까 당연히 What I had missed, 내가 놓친 것 이렇게 해가지고 와칸게 대명사가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고요. was 쓸 거야? were 쓸 거야? 두 개 물어보는 건 수일치밖에 없죠? 너무너무 쉬운 문제야. 주어 누구예요? sitting on its branch. 거기 앉아있는 것은 sitting. 동명사가 지금 주어로 쓰였네요. 그래서 was로 들어갔어야지 맞겠죠. 왜요? 아니야. 맞는데? 아니야. 틀렸어. 정답 이거 아닐걸? 월이야. 이렇게 보면은 이제 틀리죠. 그쵸?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보면은 각각의 그 가지에 앉아있는 것은 작은 새들이었어 라고 해석이 되거든? 그 너네는 이게 뭐가 이상한지 모를 거야. 국어를 못하니까. 앉아있는 것은 새들이었어. 그럼 앉아있는 행위가 새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있는 것이 새들이었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문맥상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뭔가 이상해야 돼. 근데 사실 얘는 지금 뭐였냐면 도치된 거였어요. 도치돼서 small bird가 주어였고요. sitting이 그럼 동명사가 아니라 뭘로 쓰인 거냐면 현재 분사요. 만약에 이러면은 small birds는 were 바꿔서 얘기해 줄게. 우선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셔야 합니다. 시라야. 생각해봐. 너네한테 이렇게 줬어 문장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거야? 작은 새들은 앉아있는 중이었어 라고 해석할 거야? 작은 새들은 앉아있는 것이야 라고 해석할 거야?
중이었어. 작은 거시라고 하면 헷갈릴 것 같아. 앉아있기. 작은 새들은 앉아있기야. 작은 새들은 앉아있는 중이었어. 뭐예요? 중이었어가 맞겠죠. 그래서 얘는 sitting on이 주어가 된다면 각각의 가지에 앉아있기는 작은 새들이었어. 이상한 해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얘는 지금 새들이 앉아있는 중이었어 라는 의미가 됐었어야 되는 거고요. 이 sitting이 동명사가 아니라 분사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분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라고 한다면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럼 얘 주어자에 쓸 수 있어? 현재 분사를? 형용사인데?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 지금 주어동사 도치된 거고요. 왜 도치했어요? 라고 한다면 형용사래. 형용사래. 이 형식 동사죠. 형용사야. 얘 무슨 자리야? 보어 자리죠. 문장에서 보어가 문장 앞으로 나오면은 주어동사 도치시켜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보어가 문장 앞에 와서 도치된 거고요. 스몰 버드가 좋아였기 때문에 were 이렇게 봤었어야 돼요. 이거 도치된 거 어떻게 알아요? 방금 얘기했던 것은 해석이 어색해서요. 해석이 어색해서 이거다 이렇게 보셨어야 돼요. 나는 좀 의심을 해봤어야 돼. 왜냐면 내가 너네한테 그랬잖아. 이거 엄청 쉽지 라고 그랬잖아. 엄청 쉬워. 아 근데 내가 지금 고등학생이야 라는 거를 잊어서 안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 120이요. 정답은 2번이죠. 뭐 물어보겠어? 술지 물어보겠죠. 되게 자주 물어볼 거라 그랬잖아. 뭐 여기는 전부 다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묶일 거고요. 앞에 보니까 위치예요. 관계 대명사야. 근데 심지어 콤마 찍혀져 있네. 됐어요? 자, 계속적 용법이에요.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까다로운 게 선행사가 앞에 있는 일반 명사일 수도 있고요. 문장 전체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복수일 수도 있고 단수일 수도 있고 이렇게 영향을 줄 거라고 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genetics를 선행사로 본다면 복수잖아. 그러니까 influence 맞네 라고 할 건데요. 얘 지금 주어가 누구야? 라고 한다면 이것도 해석해 봐야 돼. 해석상 우리의 영향,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줄 거야. 그럼 누가? 라고 한다면 앞문장 전체가요. 그래서 얘는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였기 때문에 S를 붙였어야 되는 거고요.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인지 어떻게 알아요? 해석해야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떻게 하라 그랬어? 건너뛰세요. 나머지 1, 3, 4, 5번에서 속어 먼저 하고 쉬운 문제들 그리고 나서 2번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었죠. 네, 얘는 됐고요. 저거 그 엇박자 서술형 펴봐. 교재 나눠준 거. 교재 나눠준 거. 아니 앞에 쉬운 거를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다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지금 일단은 전부 다 그거 해올 때 주어 동사 체크하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잘 해온 사람도 있는데 뭐 전체 중에 한 두세 명 정도만 정말 다 알고 제대로 해왔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아직까지는 정확히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를 지금 잘 못 찾아요. 뭐 주어를 못 찾는 것까진 괜찮아. 근데 동사에 체크해 오세요 라고 했는데 뭐 형용사에 체크가 되어 있다던가 아직 그 품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단어 외울 때 꼼꼼하게 외우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봤을 때 다음에 조금 안 돼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재에 내가 추가 문제를 붙여줄 거야. 뭐 천일문 기본 이런 거 문장 구문 분석하는 거 이런 거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찾고
뭐 목적어 이런 거 찾고 그건 분석하는 거 해오도록.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슈일츠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 앞에 지금 너네가 너무 안 돼. 내가 건너뛰려고 그랬는데 안 돼 있어서 같이 확인만 할게요. 얘 지금 몇 페이지야? 20페이지요. 자, 일반적인 슈일츠였어. 얘 지금 주어 찾으세요 라고 했었고요. 오브부터 익스피리먼트까지 그냥 묶었어야 돼. 웨어라고 한다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죠. 이거에 대한 그냥 수식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the success가 주어지. 그러니까 어떻게 relate 단수 취급했었어야지 맞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묶어야 되는 거는 in terms of statistics는 이렇게 한번 일단 끊겼잖아. in terms of가 뭐뭐의 관점에서라는 전치사니까 얘 명사까지 해서 일단 먼저 끊길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 묶었어야 돼? who부터 environment까지 묶었어야 되는 거예요. 소가 관계 대명사잖아. 수직해주는 애라니까 묶을 거예요. 더 짧게 묶으면은 who study in a noise environment 이렇게 끊겼겠지. 관계 대명사 그 다음 전치사 플러스 명사요. 이렇게요. 그럼 남는 거 students 복수잖아. 그쵸? 그러니까 learn 쓴 거 잘 쓴 거죠. 수일치요. 자, 3번은 뭐 묶어야 돼? 내 눈에 쉽게 보이는 건 environment. 그 다음 to부터 taste까지요. 그쵸? 얘네들은 이제 쉽게 보이는 거고요. 이 working과 tailored 얘네들은 잘 안 보일 수 있어. 근데 지금 tailor 같은 경우는 ed가 붙었지만 experience가 동사라며. 그럼 얘는 뭐 해주는 애야? 분사로 꾸며주는 애겠죠. 그러니까 묶일 거예요. working도 뭐 하는 애예요? 얘도 지금 employees를 꾸며주는 애죠. 일을 하는 직장인들은, 직원들은 이거죠. 저 앞에 있는 employees를 꾸며주는 애기 때문에 그냥 얘가 꾸며주는 건지 아니면 동명사 주어인지 어떻게 알아요? 해석해 봐야겠지. 만약에 동명사 주어였으면은 직장인들이 일하는 것을 뭐 이렇게 해석이 됐을 거야. 근데 그런 해석이 아니었어. 그래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이거였을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 employees s 붙었으니까 얘 복수로 쓴 거 잘 썼죠. 4번은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조금 까다로워. 우리가 묶어야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있기 때문에 걔는 사실은 주어 자리에 쓰일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안 묶을 때도 있는데 얘는 지금 앞에 명사가 있는데 투를 썼다라는 거는 앞에 있는 애를 꾸며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묶을 수 있어요. 그 다음 account. 그 다음에 when을 썼어. 얘 접속사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는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까지 묶을 거예요. 다 묶고 나면 crucial factor 나왔죠. 얘가 주어니까 are이 아니라 is로 단수 취급했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주어 찾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일단 뭘 묶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럼 왜 묶어야 되는 게 안 되냐면 일단 이 묶는 것도 문법적인 개념을 알아야지 묶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문법적인 개념에 대한 게 아직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 밑에 거는요. 자, 삽입구래. 일단 삽입구는 그냥 다 묶어버려. 콤마 콤마 쌍콤마 묶으세요. 콤마 콤마 쌍콤마 묶어. 얘도 어딨어? 위치 묶어. 그리고 나서 남은 거 생각하세요. 5번에 Many people these days. These days는 요즘 이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쓰잘데기 없는 거고 주어는 many people이야. 근데 또 너네 뭐 people을 단수 취급한 사람 진짜 많아. 저번에 뭐라 그랬냐면 people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요 라고는 얘기했어. 왜? 집합명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너네 people을 단수 쓸 거야 복수 쓸 거야 를 물어본다면 너네한테 이거에 대한 힌트를 문장 내서 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힌트가 없을 땐 뭐하라 그랬어? 일반적으로 복수 취급해요 라고 그랬어. 생각해봐. person, people, 사람, 사람들 계속 이렇게 썼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people은 일단은 복수 취급할 거예요. 그러니까 complain 잘 썼죠. 6번은 너무 쉬운데 콤마 콤마 쌍콤마 묶고 나니까 the school 나왔잖아. 단수죠. 얘가 주어니까 are이 아니라 is요. 7번은요 길어졌어. 근데 아까 뭐 했지? 일단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돼. 명사잖아. 컴파니까지가 한 덩어리야. 근데 뒤에 뭐가 붙었어. 이렇게 묶어 꾸며주겠죠. 그럼 learning부터 change까지 묶을 거고요. company가 주어이기 때문에
re 아니라 is로 바꾸겠죠. 됐어요. 어, 1, 2, 3, 4번이요. 얘도. 자, 얘는 일단 동사를 못 찾은 사람도 있어. 1번의 동사는 sim, 2번의 observe, 3번의 were, 4번은 어딨냐? protect. 동사가 얘인지 어떻게 알아요? 단어 외우셔야 돼요. observe 관찰하다, sim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protect 보호하다. 동사를 모르니까 동사 모르는 거야. 단어 뜻을 모르니까. 얘가 하다. 로 끝난다는 거 알면은 아 동사구나 하는 거 알겠죠. 자, 1번이요. Across부터 continent. 일단 앞에 있는 거 전부 다 주어야. 근데 across 전치사니까 명사요. Of부터 dinosaur. 그 다음 mystery 명사로 한번 끊길 건데 뒤에 ing 붙인 거 꾸며주는 거겠죠. 그럼 mystery가 주어니까 seems. 단수 취급했어야겠죠. 2번, 2번은요. Even in modern times, 심지어 현대에도 일단 얘는 일단 먼저 묶을 거예요. Observe 앞에 있는 거 전부 다 주어인데요. 뭐 얘는 쉽지. In부터 areas, of부터 planet. 전부 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묶겠죠. 그럼 many people이 주어고요. 복수라니까 observe. 까둬야겠죠. 3번을 헷갈린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3번에 were 이 본동사야. who부터 materials까지 묶이겠지. 관계 대명사니까 일단 묶었어요. 동사 하나 포함해서 of부터 people까지 묶었어.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거지. 어? 주어 자리에 퍼센트가 들어가면은 뒤에 있는 애가 주어라고 했는데 people에 수일치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퍼센트는 뭐야? 70%가 80%가 2%를 얘기하는 거지. percentage라는 명사로 나왔을 때는 얘가 주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서요. was가 됐어야지 맞는 거지. 근데 얘가 만약에 70%가 였으면은 people이 주어였던 거고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especially부터 winters까지 콤마 콤마 쌍콤마 묶을 거잖아. 주어 찾는 건 쉬워요. 주어 누구야? sheep. 자, 10이 주어야. 그럼 단수니까 S 붙여야 되지. 맞아요? 틀렸죠. 10은 어떤 애예요? 단복수? 둘 다 가능해요. 근데 뒤에 뭐라 그랬어? 단복수 둘 다 가능하대. 그럼 이걸 준 사람도 알고 있잖아. 출제자도 이거 단수, 복수 둘 다 되라는 걸 알 거고요. 그래서 뭐 할 거라 그랬어? 힌트 줄 거라고. 뭐 줬어? 템스 한 번씩 복수로 쓴 거야? 그럼 지금 너네 줬잖아. 그러니까 protect 잘 쓴 거죠. 그래서 얘는 단복수 둘 다 가능해요. 틀린 부분 1번이랑 4번이었죠? 그쵸? 1번의 주어가 누구지? like부터 like가 뭐뭐처럼이란 뜻이었으니까 뒤에 가지고 나오는 코리아타운까지 묶을 거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그럼 place가 주어니까 s 붙였어야겠죠. exist 이렇게요. 4번에서 틀린 사람들 많아요. 4번을 내가 봤을 땐 어몽의 품사를 몰라서 그랬나 봐. 어몽은 전치사예요. 뭐뭐 중에 뭐뭐 사이에. 그럼 어몽부터 people까지 묶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남은 거는 similarity지. s 안 붙었잖아. 단수예요. 그럼 makes 이렇게 되셨어야겠죠. 알겠어요? 뒤에 거는 다 했고요. 포인트 2를 얘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되게 여러 번 설명을 하긴 했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쫙 몰아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뒤에 거 같이 다시 볼 거야. 이제 같이 할 건데요. 지금 지난 시간에 채점 해가지고 다시 해오라고 한 사람들 접어놓은 사람들 있을 거야. 방금 했던 거 참고해가지고 다시 고쳐오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뒤에 거 몰라요 해가지고 남겨오시지 마시고요. 뒤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잖아. 내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 날 것 같아. 보면 보여. 안 해가지고 몰라요 해가지고 안 봐서 그렇지 보면 보여요. 그래서 비워놓지 말고 해오세요. 다 채워오세요.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서술형 문제 풀어